예, 돌아왔습니다. 은근히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택배가 왔습니다. 요즘 제가 카메라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을 했어요. 바로 오늘은 바로 이건 세로 그립입니다. 캐논 세로 그립 7D 70 마크 2입니다. 네, 새거 가격이 한 17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 내려봅시다. 안 내려가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자, GLD 마크 2. 화각이 좀 이상하네요. 예. 이렇게 볼까요? 네, 이렇게 봅시다. 70 마크 2 정품. 네. 그리고 세로 그립도 왔습니다. 아, 이번엔 똑바로 돼야 될 텐데. 이번에 1D 마크 2N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품하고 결국은 다시 연사 모델. 예. 그리고 크롭바디로 결국은 갔습니다. 예. 지금 크롭바디의 거의 뭐 끝판왕이죠. 역사를 얘기하자면 캐논 세 자리 숫자 203 아니지 뭐 300D입니까? 300D부터 내려와 가지고 뭐 500D, 650D, 850D까지 지금 나왔나요? 아무튼 이 50D죠. 이게 두 자리 숫자는 이제 좀더 이제 약간 중급기라 그러죠. 프로들도 좀 쓰고 뭐 하이 아마추어들이 좀쓴 그런 건데 이제 50D까지 이제 잘 넘어왔어요. 잘 넘어왔는데 50D까지만 해도 이게 좀 중급기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급나누기를 했죠. 급나누기를 해가지고 7D라는 라인업을 새로 만들고 크롭바디 1.6크롭이죠. 이 크롭바디를 만들면서 얘의 상위 기종을 7D를 만들어 버리면서 60D를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렸죠. 60D가 이제 바디가 그러니까 50D까지가 이제 바디가 마그네슘이고 60D는 플라스틱 바디로 나왔어요. 그리고 7D가 이제 마그네슘 바디 나오면서 좀 뭐랄까 좀 내구성 끝판왕 뭐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고속 연사가 되는 모델로 그리고 이제 7D였고 이제 마크 2는 이제 동영상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포인트 개수가 거의 갔나? 아무튼 예 좋습니다. 아무튼 예. 자,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 중급기 그러니까 뭐 90D가 이번에 나왔지만은 80D하고 90D보다는 조금 뭐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데 연사 속도는 10프레임으로 10연사로 굉장히 빠르고요. 지금도 이제 뭐 1D 마크 4 그리고 7D 마크 2 이거 두 개를 조류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크롭바디가 필요하니까 망원일대 이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십니다. 예. 하여튼 예. 세로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거 7D용 세로그립이 되게 특이한 점이 좀 있어서 예, 배터리 매거진이네요. 원래 있는 전지 말고 이제 만약에 배터리가 다 됐을 때 AA 건전지를 꽂아서 쓸수 있는 AA 배터리 매거진입니다. 예, 이것도 들어있고 세로그립일 때는 배터리를 두 개를 넣어가지고 쓸수 있죠. 와 무겁다. 무겁다. 이것도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단히 배터리 하나 넣어놨나? 두 개였는지 한 개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어떻게 열어 이거? 옆으로 돌리네. 아 맞다. 배터리 뚜껑에다가 테이핑을 해놨네요. 테이핑인 것 같네. 네, 배터리 한개더 넣어놨네요. 정품인가? 싸제품이네요. 네, 하여튼 배터리 두 개로 받았는데 하나는 여기 넣어놓으셨네요. 그래서 먹구나. 네, 일단 이 세로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넣는 게 원디가 이렇게 잠기는데 똑같네요. 네. 아무튼 예. 보시면 여기 자, 5D용 세로 그립을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5D 마크 1 겁니다. 5D 마크 2도 거의 이거랑 똑같은데 얼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 버튼이 이렇게 있고 이거 같은 경우 옵션 버튼에서 뭐 휠까지 다 있고 이거는 이제 이거 버튼 활성화하는 거뭐 등등 예. 아무튼 예. 보시면 여기에까지 예. 여기까지 버튼이 십자 버튼 여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무튼 예, 옵션 버튼이 되게 많아가지고 다른 세로 그립보다 버튼이 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겁나 비쌀 거예요. 한 20만 원돈 하려나? 한 20만 원 했을 겁니다. 이것도 겁나 비쌌습니다. 아무튼 예, 자 세로 그립을 일단 넘어가고, 자 드디어 7D, 7D를 열어 보겠습니다. 나와라. 네. 아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죠? 하여튼 뭐 호환품이긴 한데 뭔가 좀 설정이 뭐 많이 되는 이 뭡니까 릴리즈, 유선 릴리즈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뭐 옥션 같은데 3만 원 정도 판매한다 그러는데 쿠팡에 3만 원에 샀다 그러시던데, 뭐 어차피 파는 김에 그냥 이거 하실래요 하길래 예, 그리고 만원더 주고 샀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그냥 버튼만 원래 올리고 이거 올리고 잠그고 뭐이 기능밖에 없는데 이뭐 시간 설정부터 해가지고 뭐가 좀 많아요. 아무튼 예, 이것도 여기 놔두고. 자, 스트랩이 있어요. 스트랩 7D 마크 2. 지금 제 50D 스트랩을 보면 좀 오래돼서 그런지 약간 조금 그런데, 이거는 안에 이 그립력이 엄청 대단, 절대 안 미끄러지는 그런 재질이네요. 아마 새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색상이나 이런 건 얼추 비슷하거든요. 네, 비슷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있네요. 요거 달려 있네요. 이거 다 달려 있구나. 예, 빛, 그러니까 뷰파인더로 빛이 역으로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용도로 잠깐 쓰는 거. 네, 이거 있고 넘어가고 봅시다. 한글 매뉴얼 두껍네요. 되게 두꺼운 거 하나 들어 있고. 기본 설명서, 예, 한글입니다. 그리고 퀵스타터 참조 가이드, 퀵스타터 가이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겠죠. 바로 쓸수 있게, 바로 쓸수 있게. 하여튼 간단히 뭐 그림으로 쉽게 쉽게 바로 켜가지고 바로 쓸수 있게 하는, 이것만 읽어도 바로 쓸수 있다. 퀵 가이드. 그리고 CD들이 4장이나 들어있어요. 하나 영어, 한 카메라 설명서 요거. 아 여기서 파일 그거 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이건 까셨구나. 하여튼 4장, 5장이나 들었네. 네, 아무튼 CD 5장. 자, 그리고 EF 렌즈. 예, 이거 파시는 분이 600 대포를 파시던데, 이거 산다고 하니까 혹시 대포도 안 하실래요? 한 20만 원, 10만 원 깎아 드릴게요 이러던데, 저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예, 시리얼 넘버가 있는 보증서. 예, 뭐 이거 별 뜯어보지도 않았네요. 자, 여기까지 종이 정리하고. 봅시다. 자, 이제 카메라가 나올 때가 됐나? 카메라를 마지막에 오픈해야죠. 그리고 번들 렌즈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감사히 잘 쓸게요. 이거 보시면 일반 번들인데, 구형 번들이죠. 예, 일반 번들인데, 울트라소닉 모터라고 이 짝퉁 같은 뭔가 붙어있네. 울트라소닉 맞아, 이거? 2 USM. 가짜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하여튼 뭐 디캡하고 앞캡은 없고, 예, 필터도 없네요. 예, 잘 쓰겠습니다. 아무튼 USB 케이블인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일반 타입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생긴 USB 케이블이에요. 일반 USB 카메라 쪽이 이렇게 꽂히대요. 외장 하드가 이런 유로 연결되던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잭을 연결한 상태로 고정을 이렇게 이걸 할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붙박이로 꽂아놓고 뭔가 작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뭐 단촐하네요. 충전기는 이게 오두막 충전기랑 너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됐고, 자 이제 박스 다 봤어요. 자 드디어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래, 너 보러 왔다. 자 이제 박스는 뚜껑을 덮어주고. 아 박스 겉면에 뭐 있는지 옆면을 안 봤네요. 뭐 옆면 한번 봅시다. 그림 예쁘고, GLD 마크 2 G라고 적혀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바디 킷인가? 자, 65치 거점에 2,200만 원, 2,020만 원 선가요? 2,020만 원에 10프레임 연사
16,000 ISO 고감도 지원 DIGIC 6. 이게 DIGIC 6가 듀얼로 안 들어있고 DIGIC 6로 바뀌었네. 이 앞번에 7은 DIGIC 5인가가 4인가 5겠죠. 5가 두 개로 병렬 처리되던데 100% 시야율. 예, 이거 뷰파인더 100% 시야율. 기존에 7D가 100% 시야율이 아니고 98%라 그래가지고 광고를 100% 했다가 뭐 리콜하는 사태가 있었답니다. 여기 듀얼 픽셀 CMOS AF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뷰파인더 모드에서 동영상 모드에서 예, 미러를 올렸을 때 엄청나게 초점을 잘 잡는다고 합니다. 결국 저도 지금 이걸로 이걸로 이제 찍을 거예요. 이걸로 여기에 마이크 단자가 있거든요. 자, 마이크 단자, 이어폰 단자, 예, 외장 플래시 뭐 동조 쪽인가요? 하여튼 HDMI, USB 그리고 예, 릴리즈. 까지. 아, 깨끗하다. 네,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뷰파인더가 이게 커졌어요. 이게 뷰파인더, 이게 원디 거랑 거의 비슷한 크기의 뷰파인더인데, 뷰파인더 입구를 보세요. 기존에 보이시죠? 차이가 납니다, 이거. 네. 그리고 액정 크기는 뭐 어디랑 뭐 비교될 건 없고, 여기 보면 아, 일단 상태 좋은 게 왔네요. 되게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액정 여기 기스가 하나 보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까칠까칠함이 살아있네요. 흠집 따로 없고 진짜 잘 샀어요. 이거 20만 컷 정도 된 거를 거의 같은 값에 팔길래 아 그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 네 그렇죠. 이게 또 특징이 뚜껑을 열면 이게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있거든요. 옛날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헐렁 헤빌레 이렇게 열려요. 이러고 이렇게 되는데 얘도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리턴 스프링이 들어있습니다. 네, 아무튼 자 멋지네요.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 7D 마크2의 이제 최대 단점 70D, 80D, 90D에 밀리는 최대 단점은 역시나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스위블 액정을 박지 않았다는 거. 극한의 환경에서. 그리고 버튼이 되게 많네요, 또. 이거 버튼들 다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자, 봅시다. 그립감이 좀더 좋아졌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걸 잡았을 때 느낌이 기존의 저 중급기랑은 좀 틀려요. 이 보면 앞부분에 여기 엄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깊다 그래야 되나? 약간 모양도 약간 그럴 거예요, 이게. 사진은 표가 안 나나? 약간 더 깊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확실히 좀 견고하게 뭘 많이 집어넣었는지 몰라도 조금 더 무거워요. 느낌이 좀 무겁습니다. 물론 이거 렌즈 없이 하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뭐또본 김에 5.5프레임 연사 한번 가봅시다. 5.5연사입니다. 5.5연사 50D 드라이브 하이. 예, 가봅시다. 5.5연사입니다. 5.5연사. 이것도 굉장했어요. 5.5연사가 이게 40D 때부터 5.5연사가 들어가가지고 이거가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처음에 광고할 때 연사가 잘 된다고 리틀 마크 3, 원디 마크 3에 이제 보조로 해가지고 단렌즈 같은 거 끼고 기자분들이 이걸 서브로 40D를 많이 썼었죠, 옛날에. 자, 아, 이거 넣기 전에 한번 해. 아, 얘는 아, 스위치가 제가 공부해본 결과, 아, 여기, 좀 사용감이 여기 좀 많이 보이네요. 기스가 많이 보입니다. 좀 아쉽다. 하여튼 뭐 7만 컷이라고 구입했는데, 똑같은 가격에 20만 컷에, 세로 그립도 안 주는 거를, 예, 살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거 올리셔가지고, 바로 잘 샀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깨끗하네. 뭐 밑에 기스도 하나 없는, 예. 하여튼 뭐 7만 컷인지 8만 컷인지 샀습니다. 그리고 뷰파인더가 굉장히 넓고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켜보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스위치가 여기 밑에 있었죠. 여기 있고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식이었는데 이제 6D도 아마 이런 식일걸요. 여기 이렇게 누르고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이 잠겨 있는 네.
그리고 스위치가 여기 없고 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홀드 버튼이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역시 센서 클리닝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M 모드에 포커스 돼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S는 이제 S가 뭐냐? 사일런트 모드. 예, 그걸 겁니다. 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처음이라 정신이 없는데 자, 10연사 가볼게요. 셔터 소리 들어보세요. 뽑고 갖다 대야 합니다. 버퍼가 좀 걸리는 겁니까? 아무튼 이것 때문에 샀습니다. 애기들 초점 잡는 데는 환장할 것 같아서 물론 50D로도 솔직히 5D를 제가 좀 전, 예, 언박싱 한거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5D를 쓰다가 50D만 왔는데도 굉장히 만족감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크롭이 가벼우니까, 예,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플래시가 들어있죠, 얘는. 이것도 은근히 장점입니다. 깔끔하게 잘 올라오네요. 오케이. 네. 뭔가 전체적으로, 아, 이거 넣을 때도 느낌이 틀리네. 자, 이게. 올라왔죠? 얘도 방진방습 이런 것 때문에 고무 실링이 돼 있나? 여기 쇠로 된 여기 이거 소리네요. 네, 아무튼 네, 봅시다. 연결해 볼까요? 자, 기본 이제 이게 사일런트 모드가 되게 특이하던데. 자, 일반 네, 일반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가 셔터가 되게 아 M 모드로 돼 있어서 이게 좀 뿌옇게 뜨네. 셔터가 굉장히 아 예쁘다. 아 셔터 정말 부드럽네요.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부드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자 여기서 사일런트 모드 한번 돌려볼게요. 사일런트 모드. 자, 아,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네. 자, 노멀 모드. 자, 사일런트 모드. 아, 좋다. 하여튼, 뭐, 확실히 좀 견고한 느낌은 대단합니다. 이거 DRTV인가? DR, 디지털 레브 TV인가? 거기 영국 발음 쓰는 그 동양인 아저씨가 이거 7D. 세븐디 마크 1을 그냥 아주 괴롭히고 괴롭히고 괴롭혀가지고 완전히 작살을 내는 동영상이 나오죠. 거기서 어떡하냐 막 던지고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거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앞캡을 렌즈 빼고 앞캡 씌운 다음에 물에 집어넣고 얼린 다음에 녹이고 불에 태우고 막 그러고 닦아서 말려서 찍어보니까 잘 찍히더라. 그래가지고 내구도 끝판왕 하이 아마추어 혹은 프로를 위한 크롭 바디의 끝판왕 그래가지고 굉장했죠. 그거에 다음버진인 마크2입니다. 시세가 한 70까지도 올라가던데 다행히 이건 50 이하로 제가 구했습니다. 싸게. 아 정말 상태 좋고 거기다가 세로 그릴까지. 아 근데 이거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요. 너무 버튼이 많고 아 솔직히 지금 제가 OD 마크2까지 예전 써봐가지고 OD 50D입니까? 뭐 얘는 진짜 솔직히 마음대로 막 컨트롤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뭐가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야, 이거 아, 이거의 최고 특징은 또 7D 마크 2에 넘어와서 또 바뀐 거죠. 이게 듀얼 슬롯이 지원해요, 여기. SD 카드, CF 카드 이렇게 듀얼 슬롯이 지원을 하고 아, 전체적으로 마감이나 이 느낌이 아, 묵직하고 좋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아, 사일런트 모드 조용하다. 아, 이게 단점이, 이 카메라 지금 여기, 얘가 약간 튄다 그러던데, 뭐, 조금 눌러서 돌리면 잘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먹었네. 한번 더. 네. 조금 신경 쓰이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감안하고 써야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썼을까? 대단하다. 예쁩니다. 네. 뷰. 네, 일단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기분 좋네요. 싸게 잘 샀어요. 아, 커스도 괜찮고. 뭐 여기 마운트부 기스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거 빼고는 뭐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네. 이거의 특성은 역시나 연사 그리고 뷰파인더, 시원한 뷰파인더. 네. 그리고 초점 성능이죠. 46개의 포인트. 이거는 12개입니까? 10개가? 에이 포인트. 예, 개수가 작습니다. 이 옵션이 수많은, 아, 여기 보면 메뉴를 보면 거의 1DX급으로 진짜 많은 선택 폭이 있더라고요. 진짜 특히나 여기 AF 설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아, 여기 AF 모드가 여기 창에 따로 있죠. 여기서 수많은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AF 포인트 개수 방식 이런 것부터 추적 기능이 진짜 잘돼 있다고 하던데, 저 이거 나중에 제 오토바이를 타는 관계로 천왕제 가가지고 바이크를 좀 멋지게 한번 찍어볼 계획이 있습니다. 뭐그 전에 백통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횡설수설한, 네, 언박싱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GPS가 들어있다는 거, 네. GPS 들어있다는 것도 특징이고, 그리고 뷰파인더 모드에서 예, 초점을 굉장히 잘 잡는다는 거. 예, 이걸로 유튜브 영상 또 찍을 거예요, 앞으로. 마이크 연결해서. 예, 크롭이지만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